저마다의 사연을 갖고 불공을 들이러 신도들이 무심사를 찾았습니다. 건강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도들의 방문으로 활기가 넘치는 무심사. 덩달아 동자생들도 활기를 띠는데요. 부처님의 자비로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글귀로 아로새기는 사람들. 의젓한 형화스님들은 신도들의 기원이 담긴 기화를 성심성의껏 옮기며 불제자 된 도리를 다하는데요. 이쁘게 웃으세요. 귀여운 꼬마 스님들은 신도들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손이 손을 밑으로 좀 내려야 돼. 보니까 좋네요. 좋고 귀엽고 예쁘고. 이 스님들도 결국 큰 스님이 되셔야지 잘 하실 거예요. 신도들이 떠난 후 몇몇 동자생들이 수각 청소에 나섰습니다. 웬일로 장난기 쏙 빼고 수각 청소에 집중하는데요. 심심 산골 먼 길 달려 무심사를 찾은 손님이 한 모금의 물로 갈증을 해소해 줄 것을 알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이때 묘선 스님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누가 덧글레니 시작할래요? 네. 역시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못 지나가듯 동자승들도 수각을 지나칠 수 없습니다. 수각 청소는 곧 물장난으로 번지는데요. 청소는 이미 뒷전. 한번 시작한 물장난은 멈출지 모르는데. 그냥 묘덕 스님의 얼굴이 점점 굳어집니다. 아, 이제 하는 날 나 이걸 쓸게요. 묘덕 씨 우리까지. 묘덕 스님의 심기가 불편한 것도 눈치 못 채고 여전히 장난을 치는 묘성 스님. 급기야 묘덕 스님이 우려했던 큰 스님의 불효령이 떨어졌습니다. 어? 이거 감기 걸려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거? 어? 선배. 이거 제대로 닦지도 않는데 여기. 어? 물에 빠진 생쥐 마냥 승복이 흠뻑 젖어버린 묘성 스님. 이제야 비로소 사태 파악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장난친 것도 물론 잘못이지만 큰 스님의 화는 다른데 더 큰 원인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들어. 뚝하고 제대로 들어. 네가 헝아 말을 무시하고 헝아 말을 안 들으면 네 밑으로 있는 동생 스님들이 네 말을 들어 안 들어. 그럼 너도 똑같으지? 그치? 하루에도 12번 혼을 내고 다시 품고 아이들을 키우는 일은 큰 수행가도 같습니다. 결국 묘성 스님에겐 108배의 벌이 주어졌습니다. 절은 반복되는 행위를 통해 잡념을 없애고 자신의 내면과 만나게 되는 성찰의 시간입니다. 묘성 스님이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스님은 준 것입니다. 형제와도 같은 동자승들 간의 우애와 질서를 바라는 큰 스님의 뜻이 마지막 절을 하는 순간 묘성 스님의 마음에도 닿을 겁니다. 이번엔 텃밭에 옹기종기 모였는데요.
지금 심는 거 뭔지 아는 사람?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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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갔다 와서 하나씩 따먹으라고. 무언가를 내 손으로 심고 가꾸는 경험을 통해 생명의 신비와 수확의 기쁨을 느껴보게 하는 일종의 수행 과정입니다. 뭘 해도 웃음꽃이 피는 동자승들. 그러다가도 사뭇 진지해집니다. 한 달 정도 기다리면 쑥쑥쑥 커 있을 거예요. 네, 미천생보다는 더 커 있겠죠? 아니요, 나보다 작죠. 미천생보다 클 거야. 나도 키가 커야 되잖아요. 정성껏 아끼고 가꿔주면 곧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겁니다. 물 주는 것도 창조적인 동자승들. 일도 놀이처럼 하는 놀라운 재주를 가졌습니다. 얼마나 재밌겠어요, 지금. 공자스님들 일하는 거나 노는 거나 똑같다라고 하는 의미는 공자스님들한테는 천진불이다 해서 노는 것도 수행이에요. 자기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 거니까. 놀면서 수행하는, 자기 본분을 다하는 꼬마 스님들. 여기 또 있습니다. 너무 조용해 절간 같다는 말, 무심사는 예외입니다. 천진불의 동자 스님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 법석인데요. 지금 무슨 놀이 중이신가요? 숨바꼭질. 숨바꼭질. 숨바꼭질이에요? 작은 체구의 묘우 스님에게 너무도 넓은 절. 꼭꼭 숨으면 정말 찾기 힘들 것 같습니다. 어디 있어요? 묘우씨! 뮤 스님 어디 있어요? 뮤. 아, 여긴 없다. 어, 찾아왔다. 등잔 밑이 어두웠네요. 아, 찾겠다. 술래인 묘공 스님 매의 눈으로 잘도 찾아냅니다. 근데 뭔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쵸? 네. 네. 묘지 스님이 없어졌어요. 내가 이명 다 찾아가지고 알아요. 귀신이 잡아갔어요. 근데요. 내가 또 봤더니 묘지 스님 옷을 봤어요. 그럼 빨리 가봐요. 그래서 계단 마크예요. 사라진 묘진 스님을 찾기 위해 숨바꼭질 역사상 유례없는 협동작전이 펼쳐집니다. 짜증나요. 왜 짜증나요? 근데 냄새 안 내려오니까요. 아, 정말 느낌이 있으면 숨바꼭질 할 수 있었는데 이게 못하겠네. 마침내 묘연했던 묘진 스님의 행방이 밝혀졌습니다. 언니야, 여기 요사체예요. 묘진 스님 때문에 너무 짜증나요. 왜요? 왜요? 안 보이게 숨었잖아. 그래서 왔다 왔다 말했어요? 진짜 미진생 타고 놀리고 전부 다 선방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전부가 진짜 힘들게 찾았거든요, 미진생. 전부 미안해요. 내가 왜 봤어야 돼? 핸드폰 빨리 부탁. 네. 다리요. 묘우스님 단단히 뿌리 났습니다. 어디 있던 줄 알아요? 이제 다른 사람 말고 놀 거예요. 느낀 신만 빼고. 신발 저기.